헬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민이에요. 안성민이에요, 안성민. 제가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아침에 헤어 커트하고 회사 와서 밥 먹고 라이브 킨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오! 여기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뭐 먹었냐고요? 저요? 뭐 먹을게요. 맞춰보세요. 제가 점심을 뭘 먹었을까요? 뭔가 지금 시간대가 되게 애매하죠? 앞머리는 길어요. 앞머리는 길어야 돼요. 답이 나왔어. 뭐 먹었는지. 국밥인데, 어떤 국밥이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 정답은? 오, 순댓국밥 맞아요. 아침부터 순댓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음료수는 그냥 물 마셨어요, 물. 맞아요, 순댓국밥 먹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점액추로 국밥을 추천하겠습니다. 괜찮죠? 아, 진짜 덩이 백발 최고야. 나 백발 아닌데? 지금 색깔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여기 뾰루지 났어. 귀엽다. 짱구 전시회 갔다 오셨다고요? 짱구도 전시회가 있어요? 와, 근데 정전기 왜 이렇게 심벌이? 잠깐만, 조금. 다운을 시켜야겠어. 됐어. 짱구 전시회 같은 게 있어요? 대박. 일 중이라 다시 가야 돼요? 안녕. 화이팅! 열일하세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몇 시에 일어났지? 맞춰보세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8시 13분? 되게 디테일한데? 저는 9시 일어났어요. 맞아요. 9시 일어났어요. 되게 아침부터 머리카락도 자르러 가고 그랬어요. 되게 평범한 하루의 시작. 반배정이 벌써 나오는, 아, 그치,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을 하겠구나. 반배정 잘 됐어요. 대박. 축하해요. 친한 친구들이랑 된 거겠지? 잘된 거면은? 좋겠다. 나도 항상 이 시즌에
항상 반배정 어떻게 될지 되게 긴장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학교 갈 일이 없어. 이제 학교 갈 일이 없어. 그렇구나. 반배정 원래 망하는 거예요? 그쵸? 원래 모르는 친구들이랑 같은 반 돼서 또 그 재미가 있지. 아는 애가 없어요? 아는 애 없어도 친해지면 되죠. 그리고 너무 막 일부러 친구를 사귀려고 열심히 하면은 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물 흐르듯 놔두면 알아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랑 같이 반 안 되면 좀 초반에는 힘들긴 하겠다. 원래 다 그런 거지. 윙크해달라고요? 담임 선생님도 별로라고요? 근데 선생님 원래 담임쌤은 약간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부었어 지금. 눈이 잘 안 떠져. 스무 살 되니까 좋냐고요? 아니요, 뭐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크게 막 그런 게 없어요. 딱히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다들? 여러분도? 스무 살 돼도 별 게 없어. 부었는데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에요. 아침이 원래 이런데. 후후. 독방 좋은 점 알려달라고요? 일단 독방을 저희가 원래 전에는 셋셋셋 썼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확실히 혼자 쓰니까 잠잘 때 되게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형들이나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일단 내 공간이 확실히 생기니까 쉴 때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내 공간을 조금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옛날엔 숙소 살 때 우리 아홉 명이 아니지 매니저님 포함해서 10명이 같이 살았을 때는 내 공간이 이제 침대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침대 한 공간밖에 없었는데 내 방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방 꾸미는 거 재밌냐고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엔 가구가 종류가 너무 많고 뭐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되게 많이 알아봐서 꾸민 거였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 보여줬잖아요. 맞나? 그때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쁘게 꾸미고 있답니다. 맞아, 이 사진, 이거. 이거 근데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나름. 나중에 방 보여드릴게요. 근데 방이 그렇게 막 엄청 넓진 않아서 뭐가 막 그렇진 않아요. 머리 하트 해달라고요? 머리로 하트를 할 수가 있나? 이거요? 이런 거? 하트. 정민아, 안녕. 안녕. 혼자 자는 거 무섭지 않냐고요? 전혀요. 여러분, 혼자 자는 게왜 무서워요? 아니,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어. 제가 잘때 햇빛이 들어오면은 바로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시켰는데 그게 오기 전까지 햇빛 때문에 잠에서 계속 깨니까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다 이렇게 창문 모양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 그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며칠을. 전 햇빛이 있으면 절대 잠을 잘수 없어요. 안 와. 지금은 암막 커튼 왔죠. 근데 굉장히 거슬리네. 암막 커튼 완전 최고죠. 딱 치면은 완전 그냥 깜깜 어둠 그 자체예요. 그래서 되게 잠이 잘 와요. 근데 또 어두운 데서 되게 답답한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안 심심하죠. 혼자서 이것저것 할 정도로 숙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지 않아요. 연습하고 뭐 하고 하면은 잘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크게 막 방에서 뭐할게 없어. 다른 멤버 방에서 잔 날이 있냐고요? 아니요. 제 방을 냅두고 왜 굳이 그렇진 않죠. 공포영화 혼자서 못 봐요. 공포영화는 혼자서 못 봐. 자면 혼자 잘수 있는데. 공포영화는 이제 혼자서 못볼것 같아. 멤버들이랑 같이 방쓸 때는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는 드라마 21, 25 그거 봐요. 완전 청춘 드라마잖아요. 근데 어제 했잖아요. 근데 어제 건못 봤어요. 어제 건못 보고.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자기 전에 볼것 같아요. 연습 끝나고.
MBTI 맞다 맞다 맞다. 내가 오늘 라이브를 켠 이유는 MBTI를 같이 하기 위함이었어. 제가 여러분한테 MBTI 나중에 라이브로 같이 하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오늘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MBTI는 오늘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MBTI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안녕, 나는 20살 안성민이야. 아니요. 어려워하지 않지.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 이게 뭐지? 그냥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뭐 종종 그럴 수 있지.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난 약간 그 막 메시지가 이렇게 와다다다 와 있는 그게 좀 불편, 보기가. 중압감을 받을 때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 중압감. 뭐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동의. 난 내가 먼저 말 안 걸어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그런 적이 있죠.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적응을 잘하는, 그렇죠. 체계적인 게 중요하긴 해. 동의.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진 않아요. 저는 굉장한 집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막 불쾌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건 동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비동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동의. 요즘에는 잘 정돈되어 있어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지. 제가 지금 관심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난 창의적이기도 한 것 같아. 비동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근데 막 철저하게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감정 기복이 당연히 심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죠?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치, 진실이 중요하지. 동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지. 비동의.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치.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할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건 맞죠. 종종 부러워할 수 있죠.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비디오 게임을 막 하지도 않고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지도 않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사교 모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치. 일단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굉장히 제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몰입할 때가 많아요.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당연하죠.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이 시작. 근데 저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뭔가 나보다 어른인 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막 답장이 안 오고 봤는데도,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답장이 계속 안 오면 뭐지, 내가 잘못 보냈나? 내가 실수를 했나?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비동의.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단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부모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착하게 자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똑똑한데 인성이 안 좋아. 그러면 좀 참교육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생활 사건에?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50% 했어요. 아, 힘들어. 질문이 너무 많아, 할 때마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 어울리지 못해, 처음에는. 맞죠,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거 다 맞죠? 자,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100% 동의합니다.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에 지배되진 않아.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가끔 막 하늘을 날고 내가 막 그런 능력, 초능력자가 막 초능력자인 그런 막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는데 실적을 못 내면 해고하기 어렵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자,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가끔? 가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이 중요하지.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한테 1,000원밖에 없어. 근데 이걸 쓰면은 뭐 내가 사야 하는 준비물을 못 사. 근데 난 지금 이게 먹고 싶어. 그럼 저는 먹고 싶은 이 마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고려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지.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비동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자,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저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더 제시할 것 같아요. 저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아니요, 일정표를 저는 만들지 않아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협력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협력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비동의, 그치? 자,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뒷받침이 돼야죠. 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비동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제 몸에 있는 기가 다 빨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비동의. 자,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막 엄청 안정적인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니까 이 비동의에서 이걸 누르겠습니다. 요거. 자,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그렇진 않아요.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몽상가인 것 같아요, 좀.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동의.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쵸,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겠습니다. 자,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그쵸,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진 않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난 권력을 줬을 때 더 보람있을 것 같아. 자,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쵸? 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오! 아, 논리적인 사색가, INTP. 그 짝대기 A 타입인가 봐요, 제가. 저번에도 근데 제가 INTP 나왔다고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INTP예요. 과거에서 배우되 현재에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이래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INTP? INTP 맞는 것 같아. 난 INTP인가 봐. 근데 뭐 사람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그런 거니까 지금 제 상황은 INTP인가 봐요. 응, 맞는 것 같아, 성민아. 그래요? 퍼센트?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 이건가? 뭐야 이게? 마음 내향형 쪽으로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아, 내향이 83%, 직관이 78, 이성적 사고가 58, 탐색이 51, 자기 주장 69. 아,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한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아. INTP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희귀한 거잖아요. 오빠 소중한 존재네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봐요. 재미로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는. 그쵸, 여러분? 휴대폰 케이스 보여드리려고요. 짜자잔. 짱구 풀세트. 짱구 케이스, 짱구, 그리고 이 짱구 스티커 안에는 스마일 스티커가 있고, 이 케이스 안에는 러니 형의 그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필름, 아니,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줄 순 없어요.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됐다. 우와. 수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가요. 재밌겠다. 기숙사 생활도. 아니, 얼마 전에 그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기숙사에서 무슨 피자였나? 피자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근데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검사?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검문? 그거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아, 점호? 점호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 몇 분이서 되게 누구는 피자 먹던 거를 내려놓고 피자를 정리해서 숨기고, 누구는 음료수를 정리해서 숨기고, 누구는 의자 밑에 막 숨고 막 그런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나 사감쌤. 그래서 댓글이 너무 웃겼어. 조회수도 엄청 높더만요. 그런 거 보고, 와, 기숙사 생활 진짜 재밌겠다 했는데, 내가 지금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숙사 생활. 근데 단체 생활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나름 재밌을 거예요. 친한 친구도 만들고 하면은.
재밌겠다. 기숙사 생활. 막 배달 음식도 창문에 이렇게 줄 연결해주고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재밌을 것 같아. 맞아. 로망이 있죠, 그렇죠? 어제 무슨 빙수 먹었냐면 어제 딸기 빙수 먹었어. 근데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고 버렸어. 너무 달았어. 그게 진짜 나 그렇게 달달한 빙수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 그냥 그랬어. 딸기 빙수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오빠 앞머리가 거슬려 보이는데 흑발하고 바가지 머리였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요즘 최애 간식은 피자 베이글 칩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강추. 이번 앨범 최애곡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좋아하나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추운. 너무나 추운 것. 아, 최애 간식이 피자 아니죠. 피자칩. 피자 베이글칩. 아 빨리 저도 좋아하나봐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래 진짜 좋거든요. 여태 모든 앨범 중에 가장 최애곡인 것 같아요. 앞에 네 개 앨범 중에서 제일 최애곡이에요. 눈이 뭔가 피곤해. 가 이상하다고요? 아니 그래요. 여기 원래 갑자기 너무 끊겨요? 여러분 여기는 원래 끊기는 곳이에요.
볼 수 없을 정도로 끊긴다고? 어머! 좀 많이 끊기네. 끊겨요, 많이? 어떡해?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졌어? 괜찮아졌구나. 다행이다. 와이파이가 정신을 차려놔. 회사에 아무래도 막 와이파이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이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It's fine. 오케이. 그럼 마저 시작해 볼까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 이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났네. 정규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난 정규 회장 선거 그런데 나가는 학생들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회장선거, 전교회장선거는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이번 앨범에서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곡?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곡?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그 파워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거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제 음역대에서는 조금 높은 파트가 있었어서 그 부분도 그 부분 녹음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 재밌게 녹음한 것 같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파워 아니고 파우. 파우라고 읽는 거 맞죠? 파우. 파우 파우. 되게 들으면 엄청 신나요. 아유, 샹들리에도 좋죠. 샹들리에도. 이번 춤 많이 힘들어? 네, 전 좀 힘들었어요. 난 항상 힘들어. 그 우리 맨날 안무 우리 컴백하고 이러면 이번 타이틀 진짜 힘들다 막 여태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다 이러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활동하다가 보면은 또 막 적응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리 빡 찢던데. 파워 아니고 파워 아니야? 파워라고 읽진 않는데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 녹음할 때도 파워라고 녹음했어요. 파워 아니고 포우 아니고 파워예요. 파워. 볼링 잘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볼링 잘 못해요. 많이 쳐보지도 못했고. 근데 볼링 재밌어. 맞아, 파우.
이번 앨범은 진짜 다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러비티가 기대 많이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와 벌써 근데 녹음을 저희가 12월 달부터 했거든요. 내일이면 벌써 3월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그쵸? 시간이 너무 빠른데? 아이고! 아이고. 윙크 할 수 있죠? 아까 했는데. 못 봤구나. 유산소 운동 대 근력 운동 더 하기 싫은 거. 당연히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 절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유산소는 춤추면서 계속 하니까 당분간 운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말투가 좋다고요? 제 말투가 어떤데요? 내 말투가 어떻지? 아, 말투가 새침해요? 그런가? 아, 근데 조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쏘는 그런 말투긴 해요.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바핀이 가스페달이랑 타이틀곡 경쟁. 어, 이거 어떻게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형들이 또 말했구만. 이거는, 맞아요. 그랬었어요. 세리명이 알려줬어요. 다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이번에 나오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바핀도 공주야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요. 순대국밥 먹었어요. 좋아, 좋아. 공주. 그러게요. 저 공주가 됐네요. 성민 공주입니까? 성민 공주. 네, 나중에 숙소에서도 한번 켜볼게요, V에. 굉장히 바라시는 것 같네. 접수 완료. 반말 해달라고요? 반말이요? 안 돼요.
여긴 저보다 동생도 있을 수 있고 저보다 어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O형. 우리 친구잖아. 그래, 우리 친구잖아. 맞아. 승민이 반말 잘하잖아요. 가끔 하지, 가끔. 배우고 싶은 악기? 저는 나중에 기타를 꼭 배울 거예요. 기타 꼭 쳐보고 싶어. 근데 어려울 것 같아. 기타 못장이한테 배우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종모형은 종모형은 종모형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안경민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안경민. 안경민. 그건 고글 아니냐고요? 고글은 아닌데? 머리색 이뻐요? 그쵸? 지금 딱 이쁘죠? 근데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뿌염해야 되는데. 뿌리 지옥 정말. 풀벌레 소리 말고 또 추천하는 소리 있냐고요? 나 계속 카메라 치지? 풀벌레 소리랑 파도 소리 잘 때 듣는 걸 추천합니다. 파도 소리 굉장히 마음이 릴렉스가 되는 소리예요. 빗소리도 좋죠. 빗소리 좋아. 그 풀벌레랑 빗소리랑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광고 없는 거, 중간에. 자다가 광고 소리에 깨면은 진짜 그때만큼 화나는 일이 없거든요. 불멍 소리. 근데 불멍은 전 약간 들었을 때 시원한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멍은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라 불멍 소리는 잘 안 들어. 공기 소리? 공기 소리도 있어요? 신기하다. 맞아, 난 프리미엄 안 써.
아 근데 프리미엄은 좀 그래요.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지금 영어 댓글이 있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Can you say 티아모 러비티? 티아모 Hello, can you make a heart with your hand, please? Okay. 했다요. 안성민 영어 천재라고요? 아 영어 레슨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영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니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11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지금 11년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포기했어요? 아, 손을 놓은 지 오래예요? 그럴 수 있죠. 한국어 열심히 하면 되죠. 그치, 한국말 잘하면 되지. 아쿠 진짜 까몽 이건 알아. 옛날에 그 컨텐츠 나가서 했던 것 같은데 아쿠 진짜 까무. 뭔 뜻이냐고요? 몰라요. 뭐, 사랑한다 그런 뜻일걸요? 맞을걸요? 무슨 사랑해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진짜 까무. 응 사랑한다. 고마워요. 허그? 오케이. 일본어도 잘하냐고요? 아 근데 일본어 진짜 지금 너무 그거 됐어. 초기화 됐어. 니혼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 다시 공부해야죠 뭐.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꼭 마스터할 거예요. 열심히 해서. 복근 없어요. 복근이 어딨어요? 제가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배우고 싶은 외국어? 글쎄요.
일단은 영어부터 좀 잘하고 싶은데. 요즘 최애 색깔? 글쎄, 요즘 최애 색깔은 뭐가 있을까? 그냥 검정색, 회색, 흰색. 근데 요즘에 딱히 좋아하는 색깔은 없는 것 같아요. 염색 색 추천. 애쉬 핑크. 맞아, 나 눈썹 정리 제가 그래서 결국 했어요. 이렇게 잘했죠? 뾰루지 가려야지. 잘했죠? 생각보다 제가 이 정도예요. 맞아, 무난한 색 좋아해요 요즘에. 요즘에 튀는 색을 못 입겠어. 하도 형들이 팬미팅 비하인드 보면 아시겠지만 질색팔색을 하기 때문에. 눈썹 정리 잘했어요? 그죠? 고마워요. 쿨톤이냐고요? 웜톤이냐고요? 저는 쿨톤 색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웜톤보다는. 짱구 노래 불러달라고요? 짱구 노래가 뭐야? 짱구 노래가 뭐야? 멤버들 전화번호 뭐라고 저장해 놨어요? 그냥 이름으로 해놨는데? 세림형, 앨런형, 정모형, 우빈형, 원진형 이렇게? 아, 개미는 뚠뚠 오늘도 이거예요? 아... 왜 이런 게 또 요새 유행이에요? 맞아, 짱구 노래가 너무 많아. 그쵸, 태영이는 태영 이런 식으로. 아니, 성은 안 붙였어요. 성은 안 붙이고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랑 여름입니다. 바뀌었어요. 요새 여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love you. 아무튼 여러분, 제목처럼 맞점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크래비티 컴백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시겠죠? 헉!
빠빠이. 저는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